화장실이 이제 급하대. 자, 일단 급한 대로 화장실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어? 어머! 어머!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테이스트 메이커 라는 식당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레스토랑을 경영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해요.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임무만 부여를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리는 약간 방치형? 비슷한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스팀에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서해보기로 지금 판매 중입니다. 버전은 0.10 버전인데요. 기본적인 거는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이게 시나리오 모드가 있고 샌드박스 그리고 튜토리얼이 있는데 튜토리얼은 제가 이미 다 해봤고 무한 모드 샌드박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엔딩은 없어서 끝까지 막 붙잡지는 못할 것 같고 대충 이 정도면은 완벽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벽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지붕은 자동으로 생겨요. 어디 보자. 여기로 들어가서 바 테이블을 만듭시다. 한 4개 정도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그릇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튀김기, 창고, 재료를 다듬을 수 있는 도마, 냉장고, 식기세척기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고 장사를 시작해보죠. 야, 방치형이라며! 할 것 겁나 많아. 일일이 메뉴를 다 정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재료 먼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튀김기로 만들 수 있는 게 감자튀김 그리고 너겟 이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재료인 감자랑 치킨을 4개씩 주문을 하고 그릇도 주문을 해야겠죠? 전부 다 그릇이니까 일단 그릇 7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야, 이래. 직원들이 이제 뭘 할지도 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할게요. 문이 없어요! 문이! 가게에 문이 없어요! 야! 너 뭐야! 문! 이 문 말고 이 문 열어! 이렇게 하고 배속을 하면은 조셉이 할 일이 없대요. 이거 고용을 좀 늦게 했었어야 됐는데 얘를 딱 두는 순간 고용이 돼서 시간이 흐르나봐. 어? 그릇 아직도 안 왔어? 뭐야? 나 아까 주문했는데? 야, 이렇게 그냥 한 달을 보낸다고? 야, 리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신 거예요. 자, 문을 만들어주고. 야, 이거 그냥 시간 가네. 가만히 있어도. 자, 일단은 핫 테이블을 요렇게 하나 더 넣을까? 하나 더 넣자. 난 욕심쟁이니까. 우후후후후! 캐비넷, 도마, 튀김기, 접시 닦기. 이거 옆으로 옮기죠. 선반, 냉장고. 쪽에다 붙이니까 안 예쁘다. 이렇게 두고 자, 그릇 7개 주문해주고 재료 주문. 자, 이렇게 하면 반복 주문이 됩니다. 이거 켜놔셔야 돼요. 이제 쿠팡맨이 와서 접시를 딱 놔주고 갈 겁니다. 뭐지? 왜 접시를 냉장고에다 두고 가? 여기다가 놓아야지. 뭐 그래, 어쨌든 간. 자, 이제 재료가 오면은 자, 왔죠? 쿠팡맨이 넣어주고 갈 겁니다. 자, 이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요. 정말 좋죠? 근데 일을 누가 해? 자, 알바생 부르고 메뉴를 만듭니다. 이제 사람이 올 거예요. 빨리 와. 따다다다. 아니, 나 너 고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 혼자 봉급 가져가요? 어이가 없네. 아, 여기 청소도 해야 되네요. 좀 낡은 빗자루긴 하지만 싼 맛에 쓸 수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장사를 계속 지속해봅시다. 지금 사람이 조금 많이 오네요. 뭐지? 한 명을 더. 아! 널 왜 고용 취소해? 널 왜 해고시켰니 내가? 어디가? 야! 차오! 봉급만 먹고 튀었네 저 자식. 자, 둘이서 빠릿빠릿하게 하니까 기분이 좋군요. 자, 이렇게 돈을 벌면서 가게를 확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정말 재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게를 확장할게요. 그리고 손님이 지금 줄을 서고 있잖아요. 줄이 너무 길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싼 맛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가격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럼 사람이 적당하게 올 거예요. 자, 두 배로 넓어진 가게. 야, 밥 먹고 있는데 벽이 사라졌어. 이 무슨 매직이란 말인가. 접시가 모자라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모자라단 표시입니다.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알아서 하세요. 자리를 늘리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뭔가가 이상해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캐비넷을 하나 더 늘리고 접시를 추가로 주문을 해줍시다. 접시 말고 다른 것들도 나중에는 필요하니까 잘 분배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접시가 많은 게 땡이 장땡이에요. 바쁘네요. 기본적으로 싼 맛에 드릴 수 있는 가구. 튀김기가 지금 많이 부족하대요. 어쩌라고요! 돈이 없는데 좀 기다려봐! 아! A few inches later. 자, 튀김기 하나를 추가로 넣었고 손님도 이제 그럭저럭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서 빠르게 개선을 해가야 됩니다. 재료 손질을 해야 되는 도마가 없네요. 도마 하나 더 놔주고. 아니 이게 되게 짜잘하게 뭔가 계속 해야 돼! 좀 빡침. 신경 써야 될 게 은근 많아. 줄이 지금 딱 황금 밸런스로 한 3명 정도 있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4명, 5명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둘 중에 하나를 좀 살짝 올려줍니다. 그냥 둘 다 올릴게요. 난 악덕 사장이니까 좀 비싸게 받아먹어야지. 자, 돈이 좀 모였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을 이제 바 테이블이 좀 많이 비효율적이에요. 여기 이제 테이블 하나당 의자 하나 이렇게 해서 손님을 한 명밖에 못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테이블 하나 딱 두고 싸구려 의자를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테이블을 두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수용이 가능해지죠. 지금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비효율적이니까 문은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달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은 아직 안 필요해요. 사람들이 진짜 좀 양심이 있는 건지 화장실까지는 아직 안 바라고. 자, 지금 자리가 넓어져서 많이 빡세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평점이 있는데 이 평점이 2점 이하면은 여기 왼쪽 위에 만족도가 까이고 4점 이상이면 만족도가 찹니다. 그래서 이걸 풀로 유지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게임 오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청소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야, 파울. 얘 파울이야, 폴이야. 어쨌든가 너 청소 좀 자주 해. 이렇게 임무를 내려줄 수 있어요. 넌 약간 청소 위주로 가면 되겠다. 여기에 딱 4명이 뭐야 너네 뭐야 가족이요? 자, 재료 주문도 조금 더 해야겠네요. 살짝 부족해지고 있죠. 천천히 주방기구도 늘려갑시다. 뭘 늘릴까요? 음식을 먼저 봐야겠어. 음식 일단은 쉬운 거부터. 빵! 빵! 빠방 빵빵빵 바라바라바라방 빵! 빵을 굽고 싶은데 빵은 오븐이랑 반죽기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네? 하지 말자. 미안하다. 빼고 와인을 추가로 할게요. 와인이 아주 심플하네. 캐비넷 하나 더 추가해주고 와인잔을 7잔. 자, 지금 빈자리가 좀 있잖아요. 이럴 때 빠르게 팝니다. 비켜봐 임마! 의자 좀 팔게. 얘도 없어지면 이제 테이블을 둘 거예요. 좀 빨리 드시죠. 눈치 주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 메뉴 안 열었어요. 아! 와인이 아직 안 왔군요. 와인 언제 와요? 현기증 나요. 좀 빨리 와요. 쿠팡만! 오케이. 너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너 지금! 어! 너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어림도 없지! 바로 방향 트는 거 봐. 귀여운 녀석. 자, 테이블. 의자 4개. 잘하고 있는 거냐 지금? 잘 모르겠다. 글을 좀 치워봐 얘들아 빨리. 아유, 재료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냥 자리가 지금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재료가 부족하면 재료를 늘려야 되고 재료가 부족한데 사람이 가득 차있다 그러면은 음식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그냥 맞아? 몰라 알아서 해. 아 복잡해 나 이거. 일단 다 팔고 그럼 좋은 테이블로 가게를 지금 확장하는 것보다 소수정예로 행복한 식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12명을 받을 수 있죠, 총. 아까부터 자꾸 빗자루 부족하다 그러는데 좀 빡치거든? 하지마! 야! 임무! 너네는 청소하지마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데코레이션 점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싼 것들을 쓰면은 사람들이 어? 장식품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하면서 평점을 좀 더 줍니다. 통닭이 부족해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통닭을 좀 많이 가져가네. 이제 그릇도 부족해요. 그릇이 14개인데 이거 5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식기세척기가. 식기세척기도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런 주방기구들은 데코레이션 점수를 깎아먹고 이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통닭이 아까부터 계속 부족하네요. 통닭을 찾는 사람이 많은가봐요. 그렇다고 지금 줄을 서서 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줄 서네요. 통닭 가격을 좀 올릴게요. 와인 왜 이렇게 쌓이고 있냐? 좀 줄여. 와인을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 조셉이 일이 너무 개빡세다고 지금 불만족입니다. 한 명을 더 늘리죠. 와인이 메뉴에 없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제부터 안 열려 있었던 거야? 재고가 꽉 찼어요 지금 또. 아니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 이게 무슨 방치 게임이야. 이상했구나. 방치형은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타이쿤이에요. 타이쿤 경영시물. 이제 조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도 청소하지 말고 우리에게 청소 혼자 다 해. 너 더 다른 일 하지마. 파울은 청소쟁이로. 와인 잘 나간다. 와인 좀 더 늘릴까? 자, 돈이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땅을 더 사고 가게를 확장할게요. 돈이 없어요. 이게 막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한 번에 팍팍팍 줄이면은 되게 큰 파장이 와요. 그래서 슬금슬금 바꿔줘야 돼요. 감자도 이제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와인도 좀 줄여주자.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보면 되죠. 레스토랑 괜찮아. 나는 굉장히 빠르게 음식을 받았어. 근데 꾸밈이 없네. 데코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쁜 창문 같은 거 좀 달아주고. 데코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주방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나 돈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니? 이렇게 하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맨 처음 면적이 4배로 넓어졌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조금 더 보기 좋게 꾸며볼까요? 스텝프 도어. 자, 훨씬 더 전문적인 식당이 된 것 같죠? 자, 이제 직원들은 여기에서 이기도록 일할 겁니다. 좀 데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까뜬. 그리고 여기에 선인장 같은 거 하나 딱 놔주고. 엄청 분위기가 좋아졌죠 갑자기? 줄이 길다고? 아, 뭐 길지도 않은데 기네. 자리를 늘려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리가 조금 되게 지금 엉성하게 놓여져 있는데 조금 이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자를 다 치우자. 사람들 못 앉게. 너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어디? 치우려고 하는 거 안 보여? 야, 그렇다고 가게 나가면 어떡해. 자, 이제 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직원도 4명 이상이고. 자, 너 서빙 전문, 요리 전문, 식기 치우는 전용. 근데 요리가 좀 많이 빡세니까 한 명을 더 고용하고 얘를 요리 전문으로 또 두자. 참고로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를 못 지나갑니다. 그게 또 웃긴 게 이렇게 두면 이 사이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각선 구조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제발 그릇 좀 치워줘. 그릇 노냐? 왜 이렇게 느려? 오케이. 의자 한 개만 다른 거야? 아이, 딱 봐도 어? 가장이잖아요, 가장. 아버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아, 왜 또 거기 앉아, 이 개새. 자리를 빨리 하나 더 늘리자. 이거 계속 재고가 쌓인다. 싼 걸로 일단. 나중에 다 바꿔, 그냥. 이렇게 두면은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 배치는 저도 처음이라서. 왕따야? 너, 사람들이 너랑 같이 밥 먹기 싫대? 아니, 줄이 아직도 이렇게 길다고? 이제 가격을 조금 올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원씩 올리죠. 치워 치워 치워! 됐어. 자, 4명 더 들어오세요. 직원 늘리고요. 쟤는 아직 역할을 지정해주지는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화장실이 이제 급하대. 아, 화장실. 자, 일단 급한 대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시다. 어머! 어머! 너무 과감하세요, 아주머니. 아유, 매우 당혹스럽네, 이거. 돈이 없어. 가림막 일단 급하게 설치해 드렸고요. 벽을 세우고 문을 화장실 문. 근데 왜 스태프 도어로 돼 있냐? 그냥 일반 문으로 하자. 문 방향이 이쪽이 맞을까요? 이쪽이 맞을까요? 이쪽. 재고가 계속 차네. 야, 이거 가격 올려서 그래. 가격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잖아. 낮춰. 형님들 싸다 싸! 음식 신발보다 싸다. 음식이 신발보다 싼 건 당연한 거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와인잔이 부족하대요, 이제. 이걸 하나 더 두고 와인잔과 그릇을 3개 4개 빗자루 좋은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자, 됐지? 아우, 야, 무슨 줄이야, 이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윤이 444원이야! 기분 나빠! 테이블을 좀 늘려볼까? 다니엘이 지금 일이 너무 빡세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너 무슨 일 하니? 그릇 닦는 게 빡세다고 하네요. 그릇 닦기 추가요? 올리버는 만능꾼이야.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줘. 다니엘, 한 명 더 추가해줬는데 왜 계속 불평불만이니 뒤지고 싶어! 좋아요, 돈이 잘 벌리고 있군요. 폴도 빡세대요, 폴. 폴 무슨 일 하고 있니? 청소! 혼자 청소하고 있어? 아, 근데 청소 솔직히 할만하잖아. 아이씨, 인심 썼다. 한 사람 더 추가. 너 청소 전문. 리뷰가 벌써부터 괜찮은데? 데코를 좀 볼까? 뭔데? 테이블 하나 더 늘리죠. A fancy table. 이렇게 하나 놓고 5급 의자로.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나? 서빙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가? 일단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늘릴게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474원. 점점 이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봐야 돼. 한 번에 뭘 막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돈이 조금 더 모이면은 여기에다가도 테이블을 하나 추가로 둡시다. 데코를 먼저 할까? 인원을 먼저 늘릴까? 근데 지금 되게 적은 인원으로도 잘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졸라 많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후라이기가 부족해? 왜 부족해?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메뉴를 늘린다. 아, 여러분 저 메뉴 늘리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괜찮을까요? 안 될 것 같죠? 안 늘릴래, 안 늘릴래. 조금만 있다 하자. 야, 지금 이거 장비 넣을 공간도 없다. 스토리지를 조금 늘리고 여기에다가 튀김기를 하나로 추가 넣어줘요. 자, 튀김기를 이쪽 벽에다가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각 주방 기구에 따라서도 더러운 정도가 다릅니다. 튀김기는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이 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곳에다가 튀김기를 설치하면 여기에 악영향이 다 끼쳐요. 그래서 최대한 이 직원들 있는 곳에 가장 끝 벽 쪽에다가 둬야 페널티를 덜 받습니다. 화장실을 늘려야 되겠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나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문량도 딱 황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아, 좋습니다. 9개, 2개. 사람도 지금 줄 안 서고 아주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이 상태로 평생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저희의 꿈은 이 정도가 아니죠. 하루에 일당, 아니 한 달 순수익이 1,000원이 넘게 그렇게 해보자고. 화장실부터 좀 늘려봅시다, 그러면. 변기를 따따따. 너무 많은가? 이 인원에... 아닌가? 괜찮나?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이게 화장실을요, 이게 지금 앞서 회복이란 말이에요.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이게 솔직히 벽 안 세워도 페널티가 없어. 화장실 이렇게 놓고 됐지? 이거 벽 치울까? 오픈 싱크대 어때? 마음에 안 들어. 벽으로 난 가려야겠어 이걸. 이렇게 중간만 가리자. 꺼져 이거. 동선이 너무 안 좋아. 여기에서 이제 똥 싸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은 세면대만 이렇게 가리자.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손님이 살짝 적은 것 같다? 느낌이? 뭐 하나 가격 좀 줄일까? 와인 하나 줄이자. 와인이 조금 쌓이고 있으니까. 어이 야 진짜 갑자기 줄... 아 이게 좀 이상해. 아니 아 이게 뭐냐고. 아니 와인이 그렇게 싸요? 1원 낮췄을 뿐인데 약간 가격 변동을 하면 애들이 맛이 가. 나라의 금주령이라도 선포했나. 내일부터 금주령이랍니다. 오늘 아니 못 마셔요. 자 돈이 충분히 모였고요. 그림을 여기다 하나 놓고. 아! 기본적으로 꽃이 필요하죠. 꽃. 그렇지. 근데 또 줄이 팍 서다가 다시 좀 싹 빠지고 그래. 이게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해요. 갑자기 몰아서 올 때가 있단 말이야. 가격을 낮추면 좀 희한해. 여러분 테이블을 더 늘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두고 확장을 할까요? 일단 식당이 너무 좁긴 하다, 그죠? 주방을 좀 넓혀주세요. 오케이. 주방을 어떻게 늘릴까? 주방 옆에다가 하나 더 지을까? 아 이게 배치를 참 잘해야 되는데 고민이네. 아니 또 줄이. 아 근데 이거 빨리 정식 출시했으면 좋겠다.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미완성이라 지금 이렇게 막 그래픽도 좀 어눌하고 이렇게 손님이 몰리는 버그 있고 막 그런데 이거 다 수정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와 535원 벌었어. 좋아. 손님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가지고 손님을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좀 침착하게 천천히 해야 돼요. 땅을 좀 사볼게요. 이렇게 사고. 좋아. 아니 줄이 아직도 길어요? 아 뭐 손님 많아서 좋네. 이게 줄이 길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라서 크게 겁을 안 먹어도 돼. 홀이 힘들대요. 그래 애, 직원들도 막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가만히 놔둬도 큰 페널티가 없어요. 청소가 조금 빡세 보이긴 한다. 아니 직원을 늘리지 말고 그럼 청소기를 사주자. 아 근데 진짜 손님이 끝이 없네. 왜 이러지? 여기서 테이블을 하나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은 돈이 다시 좀 모였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떻게 실패했냐면은 주방을 다 이쪽으로만 몰아가지고 동선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꺾어서 주방을 만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서빙이 가능하잖아. 괜찮아 나 믿어봐. 테이블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Fancy! 테테테테테테이블! 여기다가 두고 채열. 그릇이 부족하대요. 올리버가 지금 많이 힘들대요. 올리버 만능이었네? 너 쿠킹 쪽으로 가라. 아이 청소기 하나 사줘야 되는데 진짜 힘들어한다. 맥스가 무슨 일 하고 있지? 접시 닦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불만사항이 폭주하는 거야. 그릇 3개랑 와인잔 2개 아니 3개 접시 4개 이렇게 하자. 이러면 꽉 차지? 갑자기 수익이 팍 줄었는데요. 왜 그러죠? 아니 테이블 하나 뒀는데 갑자기 튀김기가 너무 열릴 중인가? 왜 이렇게 요리 배급이 느리죠? 느려 느려. 튀김기가 풀로 돌아가고 있네. 냉장고가 가득 찼대. 아 확장 한번 하니까 개판이 되네 갑자기. 탁자는 늘렸는데 손님이 줄었어. 일단 필요한 건 뭐다? 가격 하라. 화장실은 여유 있어요. 애들 좀 논다 이제. 사람들 안 오니까 놀아요. 사람이 풀로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종업원을 늘립시다. 손님이 또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와. 왜 안 와요. 이게 손님이 오고 안 오고가 랜덤 요소가 너무 강해. 아까처럼 막 버그 걸린 것처럼 막 몰릴 때가 있고 좀 안 올 때가 있고 그래. 가격을 올린 적이 없는데 지금 손님이 또 줄었잖아. 메뉴를 하나 늘려보자고? 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븐과 고기. 빵과 고기요. 오븐이랑 반죽을 이쪽에서 하자. 밀가루 추가 반죽 넣어주고 일단 빵만 넣어볼게요. 반죽기 개커! 메뉴 추가. 갑자기 빵 주문이 바로 들어왔다고? 추가하자마자? 어? 야 왜 갑자기 애들 너겟을 왜 안 해? 너겟을 한참 기다려야 돼. 자리는 엄청 널널한데 애들이 일을 안 하나봐. 이거 봐! 약간 버그가 있어 확실히 내가 봤을 땐. 애들 놀고 있잖아 얘 봐! 다니엘 놀고 있다고. 재료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지금 재료 다 있어요.
위쪽에 다 있잖아. 도마에 뭐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러게요. 왜 이게 방치가 되어 있을까요? 도마? 도마. 맛있는 도마도. 도마도. 어, 빵 모자라대. 하나 더 만들어주자.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 나 이제 망했어. 이거 봐. 아무도 안 갖다 줘. 서빙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서빙을 늘려볼까? 어? 지금 보니까 서빙을 혼자 하고 있었네.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조셉이 서빙을 혼자 다 하고 있었네요. 한 명 더 넣어주자. 아니, 근데 서빙하는 애가 조셉이잖아. 조셉은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했는데? 불평을 해야 알지, 임마. 우선순위별로 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드는 게 좋긴 하다고? 그럴까? 내가 아직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는 낮추게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뭐야 또 줄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피버 타임이에요? 피바! 이러고 막 손님 몰려오는 거야? 아니,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 게임. 아니 갑자기 다 빵만 찾아 이 미친놈들. 빵이 환장했어? 가격 조금만 올리자. 믹서가 부족해. 와인도 부족해. 왜 와인이 부족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빵 좀 더 만들자. 와인이 계속 부족하네요. 왜 또 갑자기 와인 열풍이야? 재료가 너무 간당간당하게 있어 지금. 청소도 하나 놓자. 야, 그래도 다시 우리 호황기야. 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반죽 오븐, 반죽 오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동거리 줄어들 것 같은데. 넌 천재야! 바꿔. 그래, 이렇게가 커플인데 말이야, 그지? 선반이 필요하다고요? 음식 두는 선반? 근데 선반이 부족하진 않은데요? 부족하네? 선반.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있어야 돼. 이거랑 냉장고. 여기다가 문 하나 더 만들자. 뭐. 어, 동선이 최소화돼서 좋네요. 여기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귀찮았니, 얘들아? 문을 그렇게 두 번씩 열고 다녀야 돼만 했니? 아니, 확실히 줄이 이렇게 기니까 마음이 풍족해진다. 아, 뭔가 안심돼, 막. 사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 이제 또 테이블 늘리면 또 빈 공간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싸한데. 에, 장식품을 꾸미죠, 장식품. 오, 리뷰 별 다섯 개인데? 에, 뭐 두지도 않았는데 되게 초록초록하다, 뭔가. 여기다가 식물 하나 두고. 와, 별 네 개 다섯 개. 아주 좋아요. 여기다 테이블 하나 둘까? 와인이 그새 좀 쌓였네. 와인 좀 빼자. 헉, 이제 또 그릇이 모자라대요. 이거 하면 저거 부족하고, 이거 하면 저거 부족하고. 조셉 멘탈 터질라 한다. 아, 알았어, 한 명 더 붙여줄게. 야, 니도 서빙 담당이다. 뭐 줄은 끊이질 않네. 좋은 거지, 그지? 어, 맛집이야 여기 아주. 어떡하지? 게임이 잘 안되면 끌라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좀 욕심나네. 그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쪽 땅이랑 이쪽 땅을 사가지고 부엌을 이렇게 우 모양으로 하려고. 우, 이 쭉 일직선이랑 중앙에 하나, 그리고 여쪽에 화장실, 이쪽에 화장실,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식당, 여기에 식당,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웨이터들이 훨씬 더 동선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러려면 일단 돈이 모여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되게 황금 밸런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진짜 딱이야. 지금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지금 리뷰도 개좋잖아. 이보다 더 완벽하기가 힘들다고. 그치, 딱 식사하는 곳만 쾌적하잖아요, 그죠? 과하지 않고. 아까부터 또 왔다. 피버타임 또 왔다. 치킨. 치킨 피버타임 왔어. 치킨이랑 와인. 아, 창문 좀 만들자고? 그래. 창문은 돈 안 드니까. 그래, 돈이 안 드는 만큼 뭐 다른 효과도 없어요, 그냥.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커튼만 달아주자. 여러분 좋아라 하겠지? 주방에도 창문 좀 만들어달라고? 안돼, 얘네들은 더 일해야 돼. 불쌍하니까 내가 창문 하나 만들어준다. 됐지? 여기다가도. 와, 황금 밸런스를 유지하니까 어이, 1900원 우습네? 돈 진짜 많다. 역대급인데요? 돈 이렇게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근데 이 줄이 많아지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줄이 많아서 이렇게 손님을 다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뭐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줄을 서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런 건 개선을 해야 할 점이죠. 지금 현재는 줄이 그냥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라서 제가 1회차 플레이한 영상을 너무 개떡같이 해가지고 삭제했거든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와... 그때 비교하면 진짜 지금 용됐어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좀 늘리죠. 이렇게 벽도 다 진짜 와 이렇게 넓혔는데도 돈이 400원밖에 안 남았네? 내 돈 다 어디갔어? 월급으로 빠졌구나 미친. 800원이 나갔네 월급으로. 아이고 자꾸 와인이 부족하대. 또 와인 피버 걸렸어. 치킨 피버는 끝났네. 수량 좀 줄여라. 뭐가 이렇게 유행을 타는 거야 음식이. 이거 뭐 이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번 달의 추천 요리는? 이러면서 이제 해당 음식 나오면은 그거 찾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시스템적으로 음식도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네. 일단 주방을 일직선으로 쫙 만들고 여기에서 딱 정중앙 이쪽을 이렇게 벽으로 막아서 주방으로 이렇게 쓰고 이쪽을 전부 다 식당으로 쓰고 싶은데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해요. 화장실 천천히 바꾸자. 천천히 돈이 모여야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열심히 하고 있냐. 버그 천국에 게임성도 빈약한 게임인데 왜 재밌지? 좀 짜증나네. 왜 이렇게 재밌노 빡치게. 토마스가 힘들대? 무시해. 자, 창문 없어져서 힘들었지? 내가 다시 달아줄게. 이걸 내가 왜 만들었지? 아니 이걸 옮기면 되는. 아 근데 그게 힘들지. 이건 옮기자. 그대로 옮겨서. 아 이 나무 좀 없애줘!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나무 때문에 설치도 안 되네. 개썩네. 아니 가려져서 나무 설치다가 안 돼. 아니 오늘 게임이 일시정지 됐는데 왜 자꾸 이상한 문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제가 좀 화가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 게임 하면서. 화장실 문. 이제 화장실 칸을 따로 쓰자 이렇게. 아니면 이 구조 그대로 갈까 그냥? 그대로 옮기자 그래. 이게 이쁘네. 아유 이분은 인권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뭐지? 뭐하세요 얘는? 그림에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네. 어? 지금 보니까 벽을 내가 좀 앞에다 지었구나. 아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나으려나? 아니 화장실 잘 이동할 것 같기는 한데 아 역시 불만이 있어요 저는. 여기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 됐다. 아 넓네. 조셉 그만 좀 불평해라 이 미친놈아. 좀 쉬든가! 그리고 청소기가 확실히 천원 값을 안 해요. 청소기가 천원인데 이게 진짜 성능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가격 조정해야 돼. 이거 100% 정발되면은 300원으로 바뀝니다, 가격. 청소기 샀어요? 안 샀어요. 제가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경험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탁자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많이 생겨요. 탁자를 옮기지 말고 그냥 하나 사자. 사고 지우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엄청 놀라. 괜찮은 건가? 아, 야, 쥐 있다, 야! 쥐덫이 점수를 엄청 까거든요? 잘 가시고. 야, 초록색 이쁘다. 아, 근데 이제 확실히 빗자루 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요? 아, 이 테이블 만드는데 다 썼구나. 순식간에 다 빠졌네. 미친. 와인 넘쳐 흘러요. 세상에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와인을 왜 8개씩 쳐받고 있었어? 아, 피버타임 아까 있었지. 아, 이제 음식 조리도구도 좀 늘려야 돼. 그냥 여기 주방으로 다 써버릴까? 주방으로 다 써버려? 내 계획을 완벽하게 그냥 부셔버리자. 난 도저히 이제 뇌를 못 쓰겠어. 후라이기 하나 놓고. 후라이기 하나면 되는 거였나? 난 커팅. Nope. 돈이 없어요. 시브랑탱. 주방은 좁대 효율적으로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주방 경력 5년 차로서의 경험담입니다. 아니 실제 주방 담당자이신 분의 조언까지 들으면서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이거 나 놀면서 하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 나중엔 진짜 식당 막 대성공한 대기업분 모셔가지고 그러고 영업 돌리고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고인물을 모셨는데 현실 고인물이십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되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나 너무 신기한데? 튀김기 하나 더 만들자. 내 돈 다 어디 갔어? 아 월급으로 빠졌구나. 괜찮아. 손님들이 또 벌어다 줄 거야, 그지? 와 손님 계속 들어온다.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내가 고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오븐을 들여야 되잖아요. 오븐은 좀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가 돼있고 장비가 피자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자를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자 추가. 갑자기 토마토가 아 맞다. 피자 만드는데 토마토가 필요하지. 토마토를 안 받고 있었는데 발주를 좀 받읍시다. 이거는 재고를 좀 쌓아야 되니까요. 좀 많이 받자. 조셉이 죽고 싶다고 찡찡거리네요. 안 들려. 서빙 좀 고용해야 되겠다고? 그래 서빙 추가로 하자. 한 명 더 추가할까? 오븐이 부족하대요. 지금 피자 열풍이네. 데코를 해치진 않잖아? 이 정도가? 아 식당 깨끗해. 좋아 좋아. 어? 뭐야 갑자기 손님이 나 어디 갔노? 여러분 할인해요. 다시 와주세요. 아까 출발턴 그 좋았던 때 있잖아. 어디 갔어? 평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어? 그러게. 음식이 늦게 온대요. 음식이 너무 늦어. 얘들아 좀 빨리 와봐. 채워 넣어 빨리. 슥슥슥 들어오란 말이야. 손님이 다시 조금씩 차고 있어. 아 근데 이 정도 영입 속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게임 적자 내면 실패라고? 적자 아니었는데? 적자였어? 이런 젠장. 되게 칼같이 취소하네요. 부들부들. 손님이 좀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어? 여러분 저 손님이 오는 기준을 알아버렸어요. 이거 봐 봤어? 야 일시정지하면 손님이 쌓여있다가 몰려서 와. 아 그랬던 거구나. 이게 손님이 텀이 있는데 일시정지하면 그게 몰아서 와요. 이거 봐 손님 지금 다 빠졌지? 지금 한 명씩 이렇게 오고 있잖아. 이게 정상 속도인데 내가 이걸 일시정지해놨다가 한참 기다려봐. A few moments later. 자 내가 다시 틀어볼게. 이거 봐 보이죠? 드디어 조건을 알아버렸네요. 이거 봐 내가 아까 일시정지 얼마 안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오다가 말았잖아. 이게 또 손님이 안 오네 아예. 이러면은 이제 또 일시정지 해놓고 조금 이제 딴짓도 좀 하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은 손님이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 이러고 들어옵니다. 또 안 들어오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안내문이 뜰 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손님 나오는 주기가. 이거 봐 지금 또 우르르르 오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계속 일시정지 하면서 플레이해야 돼? 여러분 일시정지 해놓고 좀 뭐 쇼핑 좀 하고 올까요? 아닌가? 손님이 또 몰아서 안 오네? 일시정지 좀 했는데 손님 좀 와라. 와 빵은 진짜 계속 부족하네. 12개. 에? 여러분 일시정지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미쳤는데. 아, 한 번에 확 몰릴 때가 있어. 일시정지가 조건은 아닌가 봐. 아 이제 또 행복해졌어. 다행이다. 자 근데 이 이상 해봤자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임이 있다 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어차피 앞서 해보기라서 크게 막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거든요. 이만큼 즐겼으면은 어느 정도 즐겼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패치가 되면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버전 0.10 버전의 데이트 메이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빨리 좋은 됐으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